이것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5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김 목사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김옥경 목사로 인식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모양이 이상했어요. 목 아래로는 정상이었는데, 즉, 목 아래는 나라고 인식됐으니까 김옥경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 아래로는 정상인 김옥경인데 머리가 없었대요. 섬뜩한 모습에 흠칫한 저와는 달리 정작 김옥경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김옥경 목사는요, 이 저서에서 자신이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주장을 반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인격적 연합의 차원으로 보이기보다요, 진실로 김옥경 목사는요, 자신의 자아 자체가 죽어서 없어지고 주님이 자신의 인격과 일치적으로 합일됐다. 그런 차원으로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 체험이 나오는 게 바로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읽어보신 분은 한번더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이거는 한마디로 목가름 체험하고 좀 유사한데요. 이 목가름 체험 조금 더 살펴볼게요. 놀랍게도 앞장면에서 머리가 없는 나로 인식되었던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머리가 없는 나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꿈속에서 나로 인식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목 아래로는 정상이었는데 머리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앞장면에서 머리가 없는 나로 인식되었던 그가 앉아 있었대요. 이게 어디냐면 거대한 스타디움에 수많은 사람이 참석했고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이 스타디움 안에서 누군가를 가리키자 환호와 경외가 다른 사람, 즉 대통령이 가리킨 그 사람에게 집중되고 돌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느냐? 바로 그 자리에 그 대통령의 환호와 경외를 돌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 바로 머리가 없는 나로 인식되었던 그, 즉 김옥경 목사가 앉아 있었다 이 얘기예요.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놀람과 충격으로 모든 사고가 정지되는 듯한 그때 갑자기 그의 모습이 클로즈업 됐다. 즉 나로 인식됐던 그 사람이 클로즈업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머리 없는 내가 아니라 정상적인 머리와 얼굴을 가지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서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이것이 김옥경 목사가 쓴 책인데 이 꿈을 해석하면서 김옥경 목사는요, 나는 또한 주님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신 것처럼 이것이 제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에 나는 주님으로, 주님은 나로 이중 표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사실상 1930년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풍미했던 목가름 체험하고도 유사하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머리가 없는 나로 인식되는 여성의 머리에 남자 머리, 얼굴이 달렸는데 그게 주님의 얼굴이었다는 꿈. 이런 김옥경 목사에게 저는 선배 한 명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거의 김옥경 목사보다 근 100년 이상은 선배인데요. 일제시대이자 한국 교계의 이단 사이비 교리가 꿈틀대면서요. 세주파의 김성도, 친림의 유명화, 심판자라는 남방 여왕 등이 이단 사이비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1930년대에 목가름을 체험했다는 황국주인 사람입니다. 황국주. 황해도 황국주란 30세의 청년이 100일 기도 중 머리를 길러내리우고 수염을 기르니 그 풍채가 예수의 그림과 비슷하여졌다. 그 모양으로 교회에 나타나서 내가 기도 중에 예수가 내 목을 떼고 예수의 머리로 갈아붙이니 머리도 예수의 머리, 피도 예수의 피, 마음도 예수의 마음, 이적도 예수의 이적, 전부 예수화하였다는 것이다. 그 피가름보다 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체험 카드인 목가름을 주장했던 사람이 황국주입니다. 황국주는요, 환상 가운데서 자신의 목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목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피, 생각, 말 모든 게 그리스도화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김옥경 목사는요, 이 황국주의 목가름 체험하고 아주 유사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황국주는 당시에 자기가 목가름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서 머리 스타일도 막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장발로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흰 두루마리를 입고 자기가 재림주 행세를 하면서요. 50에서 60명 정도의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재림주 흉내를 내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사람이에요. 문제는 근 100년 정도 전에 황국주의 체험과
21세기를 살아가는 김옥경 목사 체험이 근본적으로 닮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김옥경 목사가 황국주처럼 뭐 재림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림주라고 주장한 황국주의 체험 내용만큼은 김옥경 목사가 체험했다는 목가름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을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